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의 알림앱 NG 스마트 알림앱의 로그인 방식을 바이오 인증 로그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NG 스마트 알림앱의 기본 로그인은 PIN 비밀번호인데 로그인 방식을 변경해서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 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G 스마트 알림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로그인하겠습니다. 로그인 후 클릭합니다. 핀 비밀번호와 바이오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바이오 인증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기본 로그인 방식인 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겠습니다. 핀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후홈 화면입니다. 핀 로그인 대신 지문 인증이 기본 로그인 방식이 되도록 설정 변경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선색으로 된 메뉴 아이콘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설정 클릭합니다. 오른쪽에서 로그인 설정 클릭합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로그인 방법 선택 클릭합니다. 현재 핀 비밀번호 로그인이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앱을 실행하면 핀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됩니다. 바이오 인증 로그인 체크합니다. 로그인 방식이 바이오 인증으로 선택이 되어서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팝업 창 닫아주겠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해서 팝업 창 닫겠습니다. 로그인 방식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MG 스마트 알림 모바일 앱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지문 인증으로 바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저의 스마트폰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문으로 로그인하기 위해 지문 센서에 지문을 스캔하면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단에 토스트 메시지만 하얗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 로그인을 취소하고 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버그라면 향후 수정 후 정상적으로 로그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MG 스마트 알림 모바일 앱의 로그인 방식을 지문 인증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